들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, 네네네. 신줄이 엄청 조금 많이 내려왔어요. 아, 그래요? 시내 가뭄. 근데, 보이는 것도 화경이라 그러지, 우리가. 응? 보이는 것도 조금 보이고, 예. 나도 모르게 주책맞게 남의 걸로를, 말문도 좀 열렸고. 보이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대로만 얘기하고. 얘기하고. 그래서 신에 이게 있어. 근데 본인은 신을 받을 생각이 없는데. 네, 없긴 없죠. 그냥, 그럴 수 있나 보다. 난 보이나 보다? 보이니까 나는 그래도 얘기를 하는 거고. 신줄이 무척 많아. 이게, 여기에서 본인이 봤을 때, 이씨집안으로 따져가면은, 이 증조 위에, 네. 거기서 내려오는 할머니 줄이 이 무당의 가물. 거기에서 고모 할머니 그 주력으로, 이 집안에 분명히, 이렇게 신짓단지를 모셔놓고 나서, 엎었다 이 소린 거야. 지금 현대야처럼 이런 식으로 점을 보고 남한테 안 그래도 그 줄력이 있어 나서 본인은 신도 몰라요. 조상도 몰라요. 그러나 이쪽으로 관심은 있어. 있죠. 점 보고 다니고. 근데 네. 지금은 뭘할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조금 많아. 그러다 보니 힘들게 환란을 겪고 왔어. 내가 의도치 않은데 앞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행복하고 싶은데 꼭 불행으로 가고 지키고 싶었는데 지키지 못하고, 그리고 금전이 이렇게 계획을 가졌는데 뜻하지 않게 벌지 못하는 자꾸만, 금전의 운수가 쪼달리면서 이게 깎아내리고 있다, 이거. 근데 누군가가 하나가 신줄을 받들어서 갔었어야 되는데, 이 집안에 조상대우라는 것도 하다가 마시고, 향내라 그러죠? 매일 향을 피지만, 제사도 제밥을 드시는 양반이 있고 못 드시는 양반이 있다. 그래서, 뭐가 궁금한 거야? 신줄이 있는데 무당이, 근데 무당이 된다 안 된다 본인은 그게 궁금한 게 아닌데. 근데 점을 보시잖아요. 네, 저도 점을 봐드리고 싶어서 오긴 했는데. 나를 궁금한 원래 미용사가 머리를 자기 머리 못 감는다 그러잖아요. 아 중이 제 머리 못 네, 가른다. 그거. 아, 오늘 늘어 승리해. 나를 점을 보고 싶어서. 근데 저 밖에 계시는 분 혹시 누구세요? 아까 들어올 때 계셨던 분. 세명 있어요, 밖에. 머리 단발이신 분 있잖아요. 단발? 안경 쓰시고. 콧등머리 같은 거? 네. 신딸. 제자요. 근데 그분은 여기 계시면 안될것 같은데요? 뭐가 됐어야 돼? 산에서 약간 약초 캐시고 절밥 드셔야 될것 같거든요. 근데 그렇게 보여요. 그래야 행복하실 것 저분을 보는데, 같아요. 아까 대기하고 있다가 저분을 보는데, 아, 네. 저분은 점을 본 거네요, 그럼? 그렇죠.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그게 궁금해서 들어선 거야? 그것도 궁금하고,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점을 못 보시니까. 점을 못 본다는 게 뭐야? 아, 내가 내 거를 못 보인다는 거? 그점 보러, 점을 보러 주러 이렇게 오신 거라고? 네. 그거 궁금하잖아요. 그렇게 안 궁금하세요? 응. 본인 좀? 너왜 궁금해? 할아버지 할머니가. 내가 뭐 궁금해?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가면 그게 끝인데. 뭐,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? 그냥 하는 소린데. 뭐, 점 봐주고 싶어요? 아니요, 그냥 그렇지는 않는데 그냥 저분은 여기 계시면 안될것 같긴 한데. 잘본거 맞아? 청아기 씨! 들어와봐. 잘 봐봐요. 저 보러 왔다고? 네. 거기 있어봐. 들어와봐. 봐봐봐. 오른쪽 문 열어놔봐, 살짝. 봐봐봐. 이분 맞지? 맞아요. 전 봐봐요. 맞아요, 이분. 그래서 그 약간 한복 같은 거 입으시고 목에다가 약간 그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목에다 걸으시고 약간 농사 좀 지으시면서 약간 산 아래 사셔야 될것 같은데 이분은. 예. 그래야 행복하시다니까요? 안 행복해 보여요? 지금 뭐 행복해 보이시긴 한데 뭔가 답답한 느낌? 그런 느낌 있는데? 산으로 가고 싶어? 아니요. 잘 나가는데 요즘? 그래요? 응. 못 나가 보이고 좀 답답해 보여? 그래, 너무 산기도 다녀오라고? 답답해 보여요. 무당이 안될 자가 여기 와 있다고? 모르겠어요, 그건 정확히. 무당이에요. 그래요? 응. 무당으로 안 보여요? 왜?
유튜브 안 보나 보다. 무당이에요. 그 무당한테 산으로 가래. 신을 받지 말았었어야 되네. 아, 근데 몰랐어요. 무당이신지 전혀. 근데 저분을 딱 보는 순간, 아, 수건 두르고 농산하지? 절복이나 있고, 여기다 밀짚 모자 쓰고, 그렇게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서 산 속에 살았었어야 되는데. 에이, 그렇게 사셔야 행복하다. 무당인 걸 모르는데 여기 와 있는지 어떻게 알아? 아, 왜 여기 와 있냐고 물어봐. 아, 그냥 저는 그냥 아시는 집인 줄 알았죠. 그냥 놀러 온, 그냥 여기 놀러 온 사람? 아니면 전 보러 온 사람? 아, 손님? 어, 손님은 뭐, 민주였죠. 너 하나만 물어볼게. 네. 그렇게 말문이 아주 기가 막히게 터고 보이는 대로 얘기하고 그 정도면 내 하나 뭐 어? 네. 미안해, 난 테스트 같은 거 안 하거든. 네. 테스트 하나 하자. 신딸이에요. 네. 아. 내가 신을 내렸어요. 아, 그래요? 어디가 아플까요? 아파요? 아프지도 않고 신을 받겠어. 어디가 아플까요? 보인다며. 아, 그럼 무르져서.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헛소리를 해? 아,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. 나가 있어. 자, 언니 내 말 똑바로 들어요. 어? 나 봐봐. 네. 내 뒤에 뭐 보여? 너 전 봐줘봐. 전 보러 왔다며. 뭐 그냥. 돈 줄게. 내 여기, 응. 자, 요즘 전값이 10만 원이니까 이거 이따 가져가고. 봐봐. 뭐 보여? 근데 저는 저 분은 그냥 이렇게 해서 화면이 보이는데 여기는 전혀 안 보이는데. 그지? 뺄 수가 없지, 네 눈엔. 예. 예. 신이 장난으로 보이니? 점을 보러 무당한테 점쟁이들한테 들어섰다. 아주 감사하고 환영하고 좋아할 일이네. 어? 미치지 않고 나서는 어디서 감히 네 누나의 우리 신령님이 어? 높수아진 신령님이 눈에 귀신이 잔뜩 차있고 빙의가 잔뜩 걸려있는 사람한테 어? 함부로 보일까? 이게 무슨 지나다니는 원기니? 보이게? 응? 봐봐! 전바지로 들어섰다며. 왜 한마디를 못하고 앉아있어? 어, 근데 안 보여요.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지랄을 해! 아이, 오면 보일 줄 알았죠. 네 생각이고 어디 와서 감히 씨. 그리고 무당한테 속세 가서 살아야 된다고? 앞에 고춧가루 뿌리냐? 내가 신 내렸다. 응? 그럼 쟤는? 왜 보이기가 만만해 보여, 저 아이도? 아이, 손님인 줄 알았어요. 손님인 줄 알아서 네 만만해 보여서 손님인 줄 알았다고 해서 만만히 보여서 감히 어디 신령님들을 전보러 온 손님한테도 조차도 네가 감히 얘기를 해. 너 같은 걸 많이 봐서 그래, 내가. 전보라구나. 뭐가 보이냐고, 내 뒤에. 응? 네가 내가 보이면 너가 지금 나한테까지 와서 점을 볼 정도래. 그렇게 원신이 꼴값을 떨었겠어? 그렇게 원신이 원력이 없겠어? 어? 야, 내가 신 내렸어. 근데 속세를 떠... 점 다 봤어? 이게 점이야? 어, 저는 오면... 그러니까 너는 신 가물이 안 되는 거야. 신 가물만 있는 거야. 신이 못 되는 거고. 무당이 되지 못하는 거고. 아까 당당하게 아니 뭐 뭐가 어떻다고?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고 아까? 어, 나는 보면 딱 보일 줄 알았어요. 바로. 뭐가 보일 줄 알았어?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확 이렇게 아 어떻게 영상에 엑소시스트 찍니? 어 저는 그럴 줄 알았죠. 응? 와보니까 환상이 젖어갖고 빙의자가 야 빙의도 너가 만든 빙의야 미안한데 어? 네가 환상으로 해서 뭐를 그렇게 많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만든 빙의야. 정말 너가 내 점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내 신명을 볼 수 있을 정도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펼쳐지니 내가 엊그저께 그치 그 정도 모르는 무당 없으니까 나한테 좋은 운이 뭐였는지 올해 내 운세가 어떤지 네가 맞추면 내가 너 무료로 신 내려줄게. 내 돈 안 받고. 아 근데 신 내리는데도 아 돈이 들고 막 그렇군요. 공짜가 어딨어 세상에. 어? 호기심으로 다니니 아니면 미쳐갖고 다니니. 전보라 때문에 점돈 주테니 여기 전돈 주테니까 점 봐. 아 점 안 보려고 들어섰어. 안 보이니까. 안 보이는데 뭐 하려고 들어섰다고. 뭐 하려고 여기 신령님 신령님 자리에서 감히 네가 제자인 줄도 알아듣지도 아 보지도 못하는 거지 속세 가서 살아라 감히 네가 점을래? 어? 점보라니까? 너 오늘 점보기 전까지 내 점보기 전까지 너 오늘 못 나간다 점봐 안 보여요 그러면 정중히 들어서 어?
어디 가서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선무당 짓거리 하지 마. 우리가 다 너처럼 다 보이고 다 맞출 것 같으면 내가 땅을 밟고 사니? 우리도 인간인데? 근데 내가 그랬지 너 신줄이라고. 엎어먹으신 신의 양반이 오시다가 너를 가지고 나서 아주 들썩들썩 하나 보다. 왜? 남의 죽었다 그러면 그 귀신도 보이고 왜 여자친구도 뭐 자살한 것들 보이고 막 그러냐 김훈이? 어? 술 먹지? 네. 응. 술 먹으면 더더욱 심해지지? 네. 그지? 네. 뭘 그러니? 그럼 나 술 먹고 좀 봐야 되겠네 지금 너한테? 응? 아 근데 뭐 가끔 드시지 않아요? 술 같은 것도 뭐 드시면서 안 해요? 전 볼 때 술 안 먹어. 아. 여기가 무슨 깨끗하고 녹수하신 시점에 술 먹으면서 전 보는 사람이 어딨니?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가끔 뭐 어쩌다가 먹는 경우는 있다 그러지만 어? 근데 너무 술 먹고 떠들지? 네. 좀 그런 경우가 더 많죠. 그치? 네. 술이 없으면 안 떠드네. 아니 뭐 볼 때도 있고 아니면 술 마시면 조금 더 잘 보인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느낌? 술 한 잔 줄까? 아니요. 여기 술 많아. 장군님들 거. 술 한 잔 먹고 나 정을 봐. 내가 술 한 잔 줄게 거하게. 여기 많다. 비싼 것들. 여기 나이 먹은 것들도 많아.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저는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. 그치? 응. 어디 가서 함부로 어? 가심 받아서 움직이고 힘들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고력 닦고 그 기도 국적 아니 기도 도력 나가끌라는 사람들한테 가갖고 만만해 보였니? 내가 이렇게 만만한 페이스니? 궁금해서 오게 된 거죠. 그지? 네. 집을 잘못 찾았네. 번지수를 잘못 찾았네. 그래서 너는 신명이 될 수가 없는 거야. 어? 어디 가서 헛짓거리하지 말고 헛말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어디 가서 감히 네가 신명제자들을 점을 보니 나발이니 지랄 연명하지 말고 네 점이나 보고 다니고 너나 잘하고 돌아다녀. 알겠습니다. 어? 당연히 안 보이지. 왜? 야, 이 신령님 몰라고 얼마나 고력을 닦고 정말 무릎 관절이 죽어나가면서 동상이 걸리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한테 네가 감히 개뿔짓뿔이나 한 것도 없는 게 어? 네가 구신 한번 해봤어? 연명할 거사 어? 조상을 대우 한 번을 해봤어? 너 진짜로 너 나가다가 여기서 잘못하면 너 무당한테 헛소리하면 너 나가다 살맞아 뒤져. 어? 조심하고 돌아다녀. 아주 네가 사상은에 죽으려고 애써고 있구나. 어? 입 닥치고 살아라. 알겠습니다. 네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말어. 어? 개뿔짓뿔이나 108배도 안 해본 것이. 더 궁금한 거 있어? 점 보러 왔는데 점 안 보인다며. 네. 그만 없네. 네. 나 점 볼 거 없다. 돈 줄이? 아니요. 점값이 아까워? 아니요. 그럼 일어나면 되겠네. 알겠습니다. 지랄 연명하고 다니지 마 함부로. 네. 너 진짜야. 네. 너 어디 가서 물을 좀 이 지랄하고 냈다고 내가 너 이거 신상 내가 오픈할 수도 있어. 네. 너보다 못해서 늘 무당 된 줄 알아? 일어나.